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언니. 다시 들으십시오. 언니. 27번. 마흔. 다시 들으십시오. 마흔. 28번. 상자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자가 있어요. 29번. 사람들이 웃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웃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31번.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3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고 있습니다. 2번. 일하고 있습니다. 3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고 있습니다. 2번. 일하고 있습니다. 3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34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35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3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37번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죄송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실례합니다. 4.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39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번 한국에 가요. 2번 아침을 먹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번 한국에 가요. 2번 아침을 먹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40번
여보세요? 거기 김지수 씨 댁이지요? 지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1번. 네, 지금 빨리 오세요. 2번. 네, 10분쯤 기다렸어요. 3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번. 네, 다른 것을 고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김지수 씨 댁이지요? 지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1번. 네, 지금 빨리 오세요. 2번. 네, 10분쯤 기다렸어요. 3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번. 네, 다른 것을 고르세요. 41번. 누가 하샤 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하샤 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42번. 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44번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45번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46번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47번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48번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국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급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